I just came back from a lovely trip along the Milky Way. I stopped off at the North Pole to spend a holiday. I called on dear old Santa Claus to see what I could see. He took me to his workshop and told his plan to me. So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미드나잇 모먼트라는 브랜드에서 귀걸이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요즘 겨울 되니까 이런 골드템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게 동그란 모양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깎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소장가치 있는?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택배가 도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라떼 먹으려고 파드커피를 해서 먹었거든요. 되게 편해가지고 이번에도 라떼용으로 키프커피 여기 거 주문을 했어요. 한 18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택배도 한번 풀어볼게요. 꺼내자마자 향이 엄청 좋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포멘트라는 브랜드에서 향수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공병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 샘플 향도 보내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따가 시향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쯤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괜찮은데? 원래 12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주문을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게 저렴해서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8일이니까 8일부터 뜯어볼게요. 이렇게 종 모양의 초콜릿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9일이니까 9일 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초콜릿은 곰돌이 초콜릿입니다. 되게 괜찮다. 좋아하는 스타일.
가서 보셔도 돼요. 오늘은 10일이니까 10일 거를 뚫어볼게요. 이게 무슨 모양이지? 우동맛. 알치를 먹어볼까? 왜 안 먹어? 알치로 먹읍시다. 전지현 언니가 선전하는 거. 이거 스파이시 요거 하나 하자. 이거 두 개? 100점은 맞는 짜장 소스. 콜라봉차 맞아요. 오, 하루방이네. 재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갈치조림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갈치 구이랑 갈치 조림 완성. 오늘 11일이지? 오늘은 11일이니까 11일을 뜯어보겠어. 버리네.
need involvement.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